자, 그래서 학교 진도는 민준이는 어디? 1과 본문? 2과 본문. 갑자기 진도가 훅 나가버렸네? 날라갔네, 휙. 니들은? 단호했고, 너는? 오케이. 자, 갑자기 선생님들이 속도를 확 내시네요. 제대로 교육이 되려나? 자, 우리는 2과 문법 하고 있습니다. 자, 2과의 주요 문법 두 가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고요. 하나는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얘기고 1번이고요. 뭐 이외에도 다른 문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기에 다 배웠던 문법들이 뭐 있겠고, 그중에 이제 새롭게 배우는 문법 중에 현재 완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가 2번입니다. 수량 형용사라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갑자기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 밖에 안 되죠. 이런 거 many books money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뭐 북이냐 북스냐 머니냐 이셋 중에 뭐가 어울리냐고 얘기하는 것들이 모든 그때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모든 문법이 다 수량 형용사고요. 1과에서는 그 중에서 수량 형용사 중에 every, each에 대한 얘기죠, 아마? 예. 그 얘기, every와 each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현재 완료.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현재 완료를 처음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약간 뭐, 겁을 줬다 그럴까? 뭐, 겁준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떤 식으로 소개했냐? 우리말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 자꾸 그림을 그렸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거, 이런 거 배웠고, 이런 거 배웠고,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배웠고, 이런 것도 배웠고, 이런 거는 안 배웠지만, 이건 안 배웠지만, 사실은. 자, 그래서 총 6가지 시제를 지금까지 배운 거고, 요거까지 합치면 드디어 7가지 시제.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여기까지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운 거고, 이제 2학년 때뭘 배우냐, 이렇게 생긴 시제를 배우는데, 이걸 보고 현재 완료 시제라고, 뭐 자꾸 뭐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고, 절대로 어떤 느낌이랑 같이 못 쓴다라는 게 중요한데, 이런 느낌의 말.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two days ago. 그쵸, 어젯밤에, last night, 어제, yesterday, last month, last week, this morning. 이런 것들 지금 방금 얘기했는 거 two days ago, 뭐 last morning, this morning 공통점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라는 대답이라는 점도 공통점이지만 절대로 어딜 넘어가지 못한다. 현재 시제를 못 넘어가죠. 오늘 아침 지나간 과거죠? 됐습니까? 지난달에, 작년에, 이틀 전에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못 쓴다. 대신에 현재 완료 시제가 일단 느낌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있는데 요 녀석하고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더라? 그렇죠. How many tim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많이 쓰이죠.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China?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Seoul? 몇 번이나 서울 가봤니? 중국 가봤니?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뭐한번 가봤으면 once, twice, three times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경험적으로 볼때뭐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니 once, twice, three times 이런 것들 이외에도 뭐도 있었더라? 지금껏 한 번이라도 란 뜻의 부사가 있었죠. 그쵸? ever. 그러니까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너는 지금껏 한 번이라도 뉴욕 가본 적 있니?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해본 적 없으면 여기 and만 붙이면 되겠네. never도 I have never been to New York. 난 뉴욕에 절대 가본 적 없어. 그 다음에 우리말 해석은 뭐지만 전에이지만 two days ago는 이런 느낌이라 했죠. 그쵸. 이게 어고의 느낌이라면 전에란 뜻인데 이런 느낌의 전에가 있다 그랬죠. 그쵸. 이런 느낌의 전에가 뭐였더라? before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경험적 용법 같은 게 before, ever, never 이런 것들과 많이 쓰인다. 자, 다 기억나셔야죠. 그 다음 계속적 용법은 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인다고?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주로 많이 쓰인다 했죠.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have you studied English? 얼마나 오래 영어 공부했니? How long have you lived in Gumi? 얼마나 오랫동안 구미에 살았니?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잠시만요. 자, 그래서 How long 이란 대답 이제 선생님이 이제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이 있다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14살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How long have you lived in Gumi?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한다고요? For 13 years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어? 2009년도 태어났죠. 이거 왜 묻는지 알죠? 그러면 어떤 방법도 있다? Since 2009 방법도 있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고향이 구미죠? 아닌 사람 혹시 있나요? 다 구미 고향 맞죠? 너 다 고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방법도 있다? Since I was born 같은 방법도 있다. 됐습니까? How long have you lived in Gumi? I have lived in Gumi for 14 years. 14년 동안 살았어. 내가 태어난 게 2009년이니까 2009년 이후로 쭉 살았어. 14년 동안 2009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고요. Since가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인다는 얘기는 Since가 이때는 뭐라 부르고 전치사라 부르고 이때는 뭐라 부른다? 접속사라고 부르는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since를 접속사로 사용했을 때 여기는 반드시 무슨 시제라 해야지 현재 완료랑 어울린다고요? 과거 시제라 해야 된다. 자, 이거 대신에 when I was born은 무슨 뜻이야? since I was born은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인데 when I was born은 무슨 뜻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어? 언제죠? 그러니까 when I have lived in Gumi when I was born 이거는 완전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과는 함께 못 쓰인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뭔 얘기할 차례가 남았냐? 뭐 요거랑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뭔가가 있어요.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조심해야 될 표현이면서 조심해야 될 표현이면서 경험적 이거는 경험적이고 이거는 계속적인 거고 이건 결과적인 거야. 면 이거 하겠죠? 현재 완료 시제에서 조심해야 될 표현. 제일 먼저 뭐 할래? 뭐 하나는 경험적이죠. 하나는 계속적이죠. 하나는 결과적이죠. 여기는 he를 쓰겠죠. he나 she를 쓰겠죠. 뭐 할? 뭐 요부터 할까? he has 그쵸 gone to his hometown이라든지 he has gone to 서울이라든지 이런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다? 그렇죠. 그는 서울로 가버렸다 해놓고 내가 자 결과적 용법을 선생님이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결과적 용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귀에 때려박힌 게 무슨 소리가 계속 귀에 때려박히더라? So he has gone to Seoul. So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He isn't를 쓸 것 같으면 he isn't here now라든지 또는 he is를 쓸 것 같으면 he is in Seoul now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so 앞에 원인, so 뒤에 결과라서 그래서 he has gone to Seoul 같은 경우에 그는 서울로 가버렸다. 과거에 가는 행동 언제 했는데 가는 행동 과거에 했는데 그 결과가 무슨 시제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 둘 다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래서 이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 한다. 됐습니까? 그는 서울로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구미 사람이니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I 하고 뭐 쓸까? I have been in 구미 for 14 years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have been in이고요. 그때 이거 대신에 내용상 뭐를 써도 상관없는 똑같은 표현이다. I have lived in Gumi for 14 years. For 14 years라든지 since 2009이라든지 since I was born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구미에 계속 살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쓸래?
I 써도 되죠. 뭐 I 써도 되고 뭐 he 써도 되고 they 써도 상관없는데 얘는 I를 쓸 수. 얘만 굳이 3인칭을 쓰고 있죠. I have been to 서울 합시다. 됐습니까? I have been to 서울 무슨 뜻이다? 나는 서울에 가 본 적 있다. 여기에는 붙일 수 있는 말은 뭐 ever, never. 한 번 더 가봤으면 I have never been to 서울. Have you ever been to 서울?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서울? 됐습니까? Have you ever been to 서울 before? Yes, I have been to 서울 before. 서울도 안 가봤겠냐? 서울 가봤지. 됐으면 몇 번 가봤는데 한 20번쯤 가봤냐? I have been to 서울 20 times. 여기에는 how many times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라든지 ever, never, before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자, 근데 이걸 선생님이 굳이 해석을 썼어요. 굳이 해석을. 됐습니까? 왜 썼냐? 난 서울에 가본 적 있다. 그는 서울로 가버렸다 하면 여러분들 자꾸 이 표현 I have gone to 서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I have gone to 서울이라고 얘기하면 원어민이 그 얘기를 들으면 매우 이상하게 느끼겠죠. I have gone to 서울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는 서울에 가버려서 그 결과 현재 여기에 없는데 나는 귀신이다. 됐습니까? 여기에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할 수 1인칭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인칭은 두 개가 있죠. 몇 인칭하고 몇 인칭? 1인칭과 2인칭은 될 수가 없죠. 3인칭이라야만 되는 거죠. 뭐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전화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됐습니까? 영어의 긴 역사에서 영어 사용된 지 한 얼마 좀 된 것 같아요? 한 3, 4천년 정도 됐겠죠. 그 중에서 전화가 발명된 건 꼴랑 한 100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gone to 서울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화에서나 가능한 정도의 표현이다. 그래서 어색한 표현이다. 원어민들 입장에서. 됐습니까? 자, 이 정도면 거의 다 만졌네요. 현재 완료에 대해서. 딱 하나 안 만졌네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 완료가 남았죠. 됐습니까? 그럼 뭐, 여러분들 뭐 머리에 뭔가 이제 뭐 도미노 탁 쓰러지면 막 그대로 쭈르륵 넘어지듯이 완료라고 하면 제일 처음 쓰러뜨릴 도미노는 뭐 할래요? 내가 이제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완료에 대해서 완료? 하니까 이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게 떠오르고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쭉 따라 나올 만한 거 뭐가 있나요? 뭐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각자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부터 할래. 나 같은 경우에는 yet 하고 뭐부터 시작한다? not yet부터 얘기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 칩시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 뭐 그거겠죠. 예를 들어서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해석하면 너는 이거 무슨 뜻이더라? 벌써 너의 숙제를 끝냈니? 이런 질문이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한데 총 세 가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대답 이렇게 물었는데 A가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이라고 물어봤을 때 뭐 다리 꼬고 이렇게 여유 부리면서 말하는 친구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났죠? 맞습니까? 여유 부리면서 아 뭐 이런 느낌이면 Yes, I ha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이제 대답하는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Yes,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오케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내장되어 있는 것보다 윈도우의 기본으로 있는 게 조금 인식률이 덜하네. Yes, I ha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Yes,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선생님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죠. 그 친구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No,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y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yet. 그래서 여기에 not yet.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자,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품사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부사죠. 그래서 완료적 영법에 대표적으로 함께 많이 사용되는 부사들이었습니다. 벌써 완료했니? 했더니 이미 벌써 완료했어요. 방금 완료했어요. 아직 완료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게 완료적 영법에 가장 대표적인 냄새를 풍기는 부사들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좀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내가 봤을 때 어디 내놔도 이 세상 어느 중2들 이 시기에 내놔도 관계대명사 잘 이해하고 있을 거고요. 관계사 잘 이해하고 있을 거고요. 현재 완료 시제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다 설명했으니까 자 칼질부터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칼질부터 해보면 아무래도 쭉 이제 여러분들 냄새 맡으 아 선생님 아무래도 여기에 뭐 물어볼 것 같아 이런 거 딱 느낌이 오죠. 문장을 보면 일단 우리말 칼질해보면 첫 번째 문장 누가 오케이 얼마나 오랫동안 왜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랫동안 어떻게 아 미안합니다 어떤 무엇을이네요 어떤 무엇을 오케이 뭐 해왔다 지어왔다 지금은 이제 나무로 짓는지 뭐 안 짓는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도 짓는단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나무로 된 집을 짓는 행동을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지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 누가다부터 표현하겠죠. 누가다? People have built what? Wooden houses. How long? For a long time. 그렇죠?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인 거죠. 됐습니까? 왜 이게 계속적인 냄새가 나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이 자리에 a long time ago 이딴 거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렇죠. A long time ago는 뜻이 뭐고 옛날 옛적에 오랜 옛날에 라는 뜻이고 오랜 옛날에 라는 말을 딱 떠올려 보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니까 이 자리에 long time ago 이딴 거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온다는 거 이런 시험 문제 왜 자꾸 낼까요? 학교 쌤들은 왜 내가 이제 요약하면 웬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라는 문법으로 정리가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시험 문제 왜 낼까요? 왜 낼까? 사람들은 오래전에 나무로 된 집을 지어왔다. 우리말에 무슨 시제가 내가 없다 그랬다? 현재 완료 시제가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언제라는 이런 표현에서 사람들은 오래전에 나무로 된 집을 지어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가 틀려질지 별로 느낌이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사람들은 천년 전에 나무로 된 집을 지어왔다. 뭐가 이상하지? 아 천년 전에 하면 안 되고 천년 전부터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 뭐 천년 전부터라고 얘기하든 천년 전에라고 얘기하든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영어에서 엄밀히 따진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라는 이 시제가 우리는 그동안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 잉글리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고 코리안 네이티브 스피커고 거기에서 어떤 표현에서 언제라는 말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넣건 말건 별로 신경 안 썼단 말이야. 근데 이 시제에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거 갖고 자꾸 시험 문제를 낸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것도 칼질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누가 그는 그렇죠 언제부터 지금까지 그가 7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에서 이 마을에서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살아왔대죠. 지금 살아 안 살아 지금도 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 해볼 거냐면요 이거는 좀 애매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했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 구체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떤 시험 문제가 무지하게 나올 거라 그랬더라? 문법 문제로서? 두 문장 하나로 만들래요 자꾸. 그렇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1과에서 배운 무슨 문법 두 문장 하나로 만들 수 있었더라? 관계사 문법. 또 지금 배우는 이 현재 완료 시제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가 무슨 시제랑 무슨 시제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랑 현재를 동시에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문장 하나 이거 이제 두 문장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분리해 놔 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누가 다 He has lived where how long since he was seven. 이거 치사하게 이 자리에다가 이거 대신 이걸 써놓는다니까. 그러면 뭐 since가 있으나 뭐 when이 있으나 뭐 어쩌라고 이러고 있으면 딱 틀리기 딱 좋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제 그거 해봅시다. 해보자고 한 거 준비됐죠? 오케이. 1번 문장 He started what to live in this town.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붙일 차례지? When에 대한 대답을 붙일 차례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붙일래? When he was seven. 됐습니까? He started to live in this town when he was seven. 자, 이 문장이 무슨 시제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디를 딱 쳐다봐야 돼요? 당연히 얘를 쳐다봐야죠. 문장의 동사가 시제를 표현하는데. 그럼 얘를 딱 쳐다봤더니 무슨 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니까 when he was seven 그가 시작했다 뭐 하는 것을 이 동네 사는 것을 언제 시작했는데 그가 7살이었을 때 됐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제 무슨 시제 해야 될까? 내가 아까 전에 현재 완료 시제는 무슨 시제랑 무슨 시제를 동시에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그쵸, 니들 앵무새처럼 따라 했잖아. 그쵸, 그럼 그걸 적용해야죠. 그 다음 문장은 He 뭐 이런 부사 하나 넣어주면 딱 좋겠죠. He still . 그쵸, 아직도 이런 애들이 있다. 그쵸, 와, 진짜 막 환장하겠어 이제. 이렇게 해야죠. 그치? 아, 예. 셀프 딱담. 그렇죠? 셀프로 빨리 딱밤 때리시고요. 뭐 스틸즈? 죽을래? He still lives in this town. 그 여전히 무슨 시제 이 동네 살고 있다. 자, 또 가물가물 해줬죠 이제. 됐습니까? 자, 그가 시작했다 뭐 하는 것을 사는 것을 언제 그가 7살이었을 때 그는 무슨 시제에 여전히 이 동네 산다 현재 시제에 여전히 산다 그럼 그가 과거부터 계속한 행동은 시작한 거야 산 거야. 그래서 이 두 문장 합친 게 뭐라고요? He has lived in this town since he was seven.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서술형은 여러분들 혹시 뭐 수행평가 했습니까? 듣기평가? 잘들 하셨죠? 수기평가는 뭐 아이고야 틀릴 게 있더나. 아이고 그랬다. 응. 얘는 어떻게 알아? 얘는 나 아니야 얘만? 응? 응?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뭐 두 개나 틀렸어? 신기록 세울 거야? 틀린 말이야. 듣기평가는 듣기평가 따로 막 공부해야 되죠 그쵸? 어? 그럼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영어는 누가 공부한다고? 입이 공부한다고요. 입이 공부하면 누구도 같이 공부해? 귀도 같이 공부하겠지. 됐습니까? 입하고 귀가 막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누가 막 잘 받아들이겠어? 어? 입 하나로 먹는 게 많이 먹어. 입 두 개로 먹으면 더 많이 먹겠어? 입 두 개로 먹으면 더 많이 먹겠지. 눈 감고 하냐? 눈 뜨고 하지. 눈도 하고 입도 하고 귀도 하고 입 세 개로 먹겠네. 됐습니까? 그럼 머리가 잘 받아들이겠지. 영어는 무슨 과목? 암기 과목. 그러니까 최대한 다섯 가지 감각을 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후각이나 촉각은 좀 쓰기가 힘들죠. 그럼 시각이랑 청각이랑 이런 거랑 좀 쓰시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자, 이거 잘 봐주세요.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어차피 지필 시험 뭐 선택지 1, 2, 3, 4, 5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으로 그러면 내고 싶겠다?
빈칸에 알맞은 걸 집어넣으라든지 다른 부분들 다 써놓고 됐습니까? 이런 것들 알맞은 단어를 골라라든지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다섯 번째로 올 단어는 뭐냐라고 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나 같으면 몇 번째 올 단어 고르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번째 올 단어 고르라고 하면 좋겠네. 됐습니까? 이 문장 딱 보여주고 자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겁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일곱 번째 올 단어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렇죠? 이런 문제 탁 나오면 기분 좋겠죠. 막 아 이거 졸라 쉬운 거 막 짠 그냥 그 무조건 실수 골라버리죠. 그렇죠? 죽는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쓰라는 얘기지. 내가 뭐 영어는 입이 하고 귀가 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문제 풀 때는 머리를 쓰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칼질 하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는? 누구는? 너는? 오케이. 어디서? 지붕 위에 있는 무엇을? 뭐 해본 경험 있니? 본 적 있니? 그러면 너는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가 너 있네요.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라는 표현. Have you? Have you ever seen what?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이거 퐁당퐁당이네. 집의 지붕의 위에 있는 염소. 앞만 길어봤자. Have you ever seen it? Where를 보냐 너는? Have you ever seen it? 너 그거 본 적 있어? 그거 뭐? 어, goat 말이야. 어, 염소야 본 적 있지. 에이, 평범한 염소가 아닌데. 어디 있는 염소? On the roof. 지붕 위에 있는. 지붕? 어, 지붕은 지붕인데 뭐의 지붕? 집의 지붕.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뻔하죠. 얘는 너무 냄새 막 아우 그쵸? 막 꼬리꼬리한 냄새 난다 그쵸? 딱 봐도 동치미 김치 냄새 나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다? 경험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 적 있으면 Yes, I do! 이러면 되죠?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거 준비되어 있을 수 있겠죠. A가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Yes, I am. Yes, I am a goat. 그래, 난 염소다. 됐습니까? Yes, I do. 다 안 되죠. Yes, I have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됐습니까? 대화 파트에도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안 틀리려고 내가 자꾸 뭐하냐. Yes, I am. 뒤에 뭐가 생겼댔게. Yes, I do는 뭐 대신 온 거게. Yes, I have. 뒤에 뭐가 생겼댔게.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Yes, I have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됐습니까? Yes, I have가 적당한 대답이겠죠. No, I haven't나. 됐습니까? 오케이. 저는 그동안 만난 시험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자꾸 미리 보여주고 있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자, 형태어 쓰임.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플러스 어이구 이거 언제 써요? 그랬더니 드디어 쓰네. 세 번째 녀석. 얘를 보고 이제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걸 PP라고 설명한 선생님들도 있죠. PP든 과거분사든 얘는 사실 두 가지 뜻입니다. 그래서 뭐일 수도 있고 입장 바뀐 어떤 시일 수도 있고요. 완료된 이란 뜻을 가진 어떤 시이기도 합니다. 어떤 행동이 마무리된 됐습니까? 그 중에서 현재 완료일 때는 이 뜻으로써 뭐뭐 되어져 버린 떨어져 버린이 뭐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이 뭘까? Fallen 그렇죠. 가는 행동을 마무리해버린 Gone 이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입장 바뀐 어떤 시 또는 완료된 어떤 시 어떤 행동을 마무리해버린 이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PP형을 have나 has 앞에 붙이면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 되니까 절대로 when에 대한 대답하고 같이 쓰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아 뭐 그냥 yesterday는 못 오겠지만 현재 완료 시제랑 yesterday를 어떻게든 쓰고 싶어. 그럼 현재 완료 시제랑 어울리게 yesterday를 교정시키면 어떻게 하면 되지? I have 뭐 할까? I have read this book
yesterday. I have read this book. Yesterday? I have read this book yesterday? 이렇게 하면 돼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 지금. 오케이. I have been 해야 된다. 요거 지우고란 말이야? 아니면 been read 해야 된단 말이야? 뭐야? 뭐 이렇게 하라고?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읽히는 행동을 당했나봐. 누가 나를 읽었나봐 계속. 자, 요런 거 나중에 배우긴 배워. 뭐라고 배울 거냐 하면 현재 완료 수동태라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거 안 배웠잖아. 이 문장 틀렸잖아. 좀 고쳐달라고. 뭐 뭘로 바꾼 거야 그래. 어쨌든 그래. 아 좀. 어, 그래. Yesterday를 어쨌든 쓰고 싶다니까. 그래. 아, 답답해 죽겠네. 됐습니까? 이러면 무슨 뜻이야? 나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 책을 완료금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계속 읽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든 좀 맞는 문장을 자꾸 보도록 해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뭐 한국 사람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써놨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동작 동사도 있고 상태 동사도 있죠. 그렇죠? 상태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뭐가 있죠? 상태 동, 그러니까 이게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동작, 얘는 동작 동사야, 얘는 상태 동사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상태 동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죠? 잘 모르겠다. 선생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행복하면 뭐라 그래? 내가 행복한 상태면 뭐라 그래? 그래, 이제 방금 얘기했네. 상태 동사의 가장 대표는 누구다? 형용사가 뭔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행복하면 뭐라 그러지? P라고 하겠지. I have been happy.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겠죠. I have been happy since I started the English class. 맞죠? 아니에요? 맞잖아. 아닙니까? 점수 막 아 쏘쏘해요. 그냥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동작이다.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일때 계속적인 거죠.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여기 계속적인 거 얘기했으니까 경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자꾸 관로하고 관로 앞에다가 뭐라고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지 여기? So he isn't. 어, 그렇게 놀라고 그래. 됐습니까? 뭐 한두 번 당해본 것도 아니면서. He has gone to Seoul. So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끼친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완료적인 경우에 뭐 just, already, yet을 하나만 썼는데 yet? 벌써? 하고 not yet 두 가지로 나눠서 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경험적인 거, 일단 기본적으로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once, twice, three times고요.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지금껏, 그 다음에 한 번도 X 됐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다 never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 그래서 14년 동안 for 14 years. 2009년부터 지금까지 since 2009.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I was born. 거기는 과거 시제라 해야 된다 했어. 거기에 since I have been born. 이러면 큰일 난다. 아, 나 지금 현재 완료지. since I have been born이지. 죽을래? 됐습니까? I have lived in 곰이라고. since I was born. 고양이 곰이다. 그 다음에 이제 So he has gone to Seoul. Seoul. So he isn't here now. He is in Seoul now. 이게 결과적인 법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칼질합시다. 누가? 어디에? 오케이. How many times? 뭐 해본 적 있다?
그렇죠. 갔다 와본 적 있다 하니까 가다 go 동사 쓰면 죽죠. 됐습니까? 나는 뉴질랜드 갔다 와본 적 있다. I have been to New Zealand. How many times? Twic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New Zealan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헤이, 뉴질랜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 왜? 뭐 때문에? 그냥 가고. 아이, 저, 한국만 아니면 된다, 뭐 이런 거. 아, 많이 가면 좋죠, 그쵸. 어, 뉴질랜드 한번 가보고 싶어? 모르겠다. 뉴질랜드 한번 가보고 싶어? 어, 그렇죠. 많이 가보면 좋죠. 뉴질랜드는, 뭐,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뭐, 옛날에 유명한 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해졌죠. 어떤 영화를 찍었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뉴질랜드에서 찍었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적입니다. 칼질 먼저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얼마나 오랫동안? 뭐 해왔다? 알고 지내왔다. 나는 쭉 알고 지내왔다. I have known whom? How long? 그래서 how long have you known Jun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질. 누가? 뭐 하는 것을? 설거지 하는 것을? 언제? 방금 전에. 뭐 해버렸다? 끝내버렸다. 이거 F로 시작하는 그 녀석이니까 식성이 enjoy 같은지 want 같은지는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됐습니까? 내가 방금 마무리했다. I have just finished it. What? Doing the dishes.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게? When have you finished doing the dishes? 하면 되겠죠? 절대로 안 되죠. 왜 안 되죠? When have you finished doing the dishes? 왜 안 되죠? 그렇죠. 질문도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래. 그렇죠. Have you finished doing the dishes yet? 이라고 물었겠죠. 너 벌써 끝냈니? 그랬더니 벌써 끝냈니? 그랬더니 방금 끝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already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직 못 끝냈으면 뭐라고 대답했겠다. I haven't finished doing the dishes yet. Not yet을 써먹으면 되죠. Not 들어갈 자리는 뭐다? Haven't, hasn't 자리죠. I haven't finished. He hasn't finished. 근데 되도록이면 not이 들어갈 위치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뭐 하라고요? 축약형을 외워놓으라고요. I haven't finished. He hasn't finish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는 어디로 가버렸다? 뉴욕으로 가버렸다 밖에 없어. 분명히 여기 써있는 건.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없어. 영어에는 분명히. 영어에는 없는데 우리말에 왜 있을까? 이게 선생님이 현재 완료시제가 우리말에 없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드러나는 게 바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적용법이었다? 이 결과 적용법이었죠. 그래서 그는 뉴욕으로 가버려서 지금 여기에 없어 라는 표현 뭐다? He has gone to 뉴욕이다. 됐습니까? So he isn't here now. 자, 그 다음에 너는 가본 적 있니가 뭐라고요? Have you been to? 한 번이라도를 넣고 싶으면 Have you ever been to? Have가 주어 앞으로 가면 되겠죠. Have가 갈 위치는 앞만 길어봤자 해서 he, she, it 될 수 있는 녀석 앞으로 가야 되겠죠. How long have you been?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정문은 축약형 외우면 끝나죠. 그래서 뭐? Haven't pp, hasn't pp 하면 되겠다. 좀 더 강하게 부정하고 싶으면 not 대신에 뭘 쓰면 되겠다? Never, I have never been to 라든지 I have never seen, he has never been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Never를 집어넣으면 좀 더 강한 부정문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 you been to China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되게 수학 공식 갖고 싫고요. Has she been to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다. 이 문문.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not 넣는 방법 쭉 나오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언제가 아니고요. 어떤 전에라고요? 이 전에는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무엇을 그 영화를 뭐 해본 적 있니? 본 적 있니? 그래서 그는 본 적 있니? Has he seen what? The movie? How long? Before? Has he seen the movie before? 라고 물어봤으면 본 적 있으면 Yes, he has고요. 본 적 없으면 No, he hasn't. 이 자리에 이 녀석 주의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절대로 뭐라 카면 안 된다. Yes, he is나 Yes, he does. Yes, he did. 이딴 건 안 된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됐습니까? 여기에 is, does, did 이런 거 오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 하래요. 누가? 나의 엄마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가 어렸을 때 이후로 여기에 그녀가 라는 말을 써주죠. 왜 써주는지는 이유는 알죠? 됐습니까? 무엇을 음식을 뭐 해오지 않았다? 먹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는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안 먹습니다. My mom hasn't eaten what? The food. How long? Since she was a child. 됐습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Since가 뭐기 때문에? 그렇죠. 접속사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뭐가 올 예정이다? 누가? 다가 올 예정인데. 됐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우리말엔 없지만. 됐습니까? Since was a child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Since was a child 되겠어? 안 되겠어? Since was a child. 내 말은 얘를 지금 생략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묻고 있어요.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다 필요하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나오면 선생님이 경고했던 거 마지막. 뭐에 대한 대답은 같이 못 쓴다. 뭔가 when have you met him 이딴 것도 안 돼.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 그래서 어제 뭐 yesterday 어젯밤에 last night last week last year 이딴 거 다 last 시리즈 다 안 되겠죠.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이딴 것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년 전에 10 years ago 이딴 것들 언제 10년 전에 언제 어젯밤에 언제 오늘 아침에 언제 어제 됐습니까? 이딴 건 같이 쓸 수가 없는데 이거 할 줄 알아야 되죠? 약간 어렵게 해볼까? 쉽게 할까요? 뇌를 자극하기 좋죠. 이 두 문장 하나로 하고 싶은데. I met her 10 years ago. She's my best friend. 라는 이 두 문장의 정보를 한 문장 안에 넣어버리고 싶어. 그럼 어떡해요? 아우 관계사로 하려고요?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아 그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10년 전 저시고. 그렇지. 그게 딱 좋죠. 그렇죠. 난 그녀 10년 전에 만났는데 그녀는 나의 절친이라고 했어. 그래서 만난 시점 언제? 10년 전. 그렇죠. 절친인 거 언제? 현재. 그러면 이 지금 쓸 한 문장 속에는 내가 그녀를 10년 전에 만났다는 정보도 들어있어야 되고 그녀가 나의 절친이라는 정보도 들어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주어를 잘 선택해서 She has been my best friend. 그렇죠. Since 쓰는 순간 조졌죠. 됐습니까? She has been my best friend. 그녀는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나의 절친이야. How long? 10년 동안. 그럼 위에 문장 없어도 돼. 됐습니까? 10년 동안 절친이라면 만나는 게 언제라야 돼? 10년 전이라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무슨 시제의 절신이면 돼? 현재 시제 절신이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두 문장 하나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고 두 문장 한 문장 만드는 이 문법은 왜 자꾸 시험 문제 나오냐 하면요, 이걸 통해서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여러 정보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현재 완료 시제 속에는 정보가 단순 시제보다 더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자, 이 문장 한 문장 속에 무슨 정보가 있냐? 그녀와 나의 관계가 들어있어. 그쵸? 그 다음에 그녀와 나의 만난 시점도 들어있어. when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when에 대한 대답 자체는 안 들어있지만 이 속에 when에 대한 대답이 숨어는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문장 속에 여러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학습해둬야 될 무슨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ve studied Chinese까지는 좋았어. 됐습니까? 나는 저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중국어를 배웠다 그래도 갑자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시제는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뭘 붙여놨냐? last year라고 쿡을 넣어놨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딴 건 안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작년에, 이거 이런 식으로 고쳐야, 이런 식으로만 고쳐야 된다라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고쳐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중국어 공부를 작년에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고쳐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까? I have studied Chinese since last year.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지 또 맞는 정보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고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 속의 정보, I studied Chinese last year란 문장이 있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 문장을 봤어. 그러면 지금 중국어 공부합니까? I studied Chinese last year라는 문장 속에 들어있는 정보에 지금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공부한다? 안 한다? 모른다! 라고 얘기했죠. 이 시제로는. 됐습니까? 근데 I have studied Chinese since last year라면 지금 공부한다? 안 한다? 지금도 공부한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하고 뭐하고 비교하고 있다 단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When have you finished work? 이딴 표현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고 when을 꼭 넣어서 시간 정보, 시점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면 얘를 고치지 말란 얘기죠. 어떻게 고쳐야 된다? When did you finish the work?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Did you finish? 쿡이야, 덩어리야? 그러니까 서로 잘 어울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됐고요. 팝 퀴즈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여기에 뭐 조사해 올 만한 거 있나? 뭐 이거 1, 2, 3, 4 요거 완겸 개결 해오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라. 나 같으면 자 여기에 이렇게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바꾸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든 사람이었다 치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이 중에 한 단어는 절대로 드러내놓지 않았겠죠.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중에 한 단어는 절대로 드러내놓지 않... 그치 도훈아? 이 중에 한 단어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아쉽지? 그렇죠. 애들이 정확하게 공부했는지 알려면 이 단어는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그치? 맞지? 맞지? 그치? 그치? 맞죠? 그쵸? 그래서 그게 누구냐고. 됐습니까? 조용히 하라고요. 됐습니까? 나 같으면 이 단어 안 보여줬을 텐데. 내가 이 책 만드는 사람이면 이거 단어 안 보여줬을 텐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몇 년도죠? 지금이? 그쵸? 2023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대신에 지금이 2023년이니까 요거 쳐다봤죠. 그렇죠. 요거 쳐다봤으니까 여기에 대신에 이거 대신에 뭐 2021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녀석이 뭐냐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2021 이었다면 그 녀석을 이 문장에 넣을 때 2021 여기에 들어갈 녀석과 여기에 들어갈 녀석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약간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막 옛날에 했던 거 막 기억나고 막 이러죠. 재밌죠? 그래 그래 안 그래? 응?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법. 자, 이 문법은 보통은 이 숙제가 여러분들 그전에까지 어디에 자리하고 여기에 이렇게 숙제가 이렇게 있었어. 그렇죠? 여기에 숙제가 있었는데 얘는 왜 여기에 숙제가 있을까? 그렇죠. 현재 완료 내용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러면은 하나는 내용이 많으면 나머지 하나는 내용이 그렇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it이 단수명사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제목을 고치고 싶은데요. 제목은 뭐라고 고칠 거냐? 뭐 또는 뭐 it이 또는 얘기한 적 있는데 it이 또는 every 플러스 무슨 명사? 단수명사. 자, 이렇게 제목에 이게 재미없게 써놔갖고 재미가 없어. 자, 내가 이렇게 묻겠죠. It's book, books, money. It's book,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밖에 안 된다고요. Every money 돼야 안 돼? 안 된다고요. 자, 이거 그냥 단수명사라고 써놨는데 이게 설명이 부족해. 여기에다 추가로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지? 단수명사라는 말 앞에 무슨 말 써놓아야 되지? 그렇죠. 셀 수 있는 명사에 단수명사가 와야 된다고요. 이걸 안 쓰면 이거 그냥 단수명사로 쓰면 it's money가 된다라는 설명이야 지금. it's money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 책 제목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멍뚱멍청이가 책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됐습니까? it's book밖에 안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it's time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뭐야? 왜 갑자기 되는 거야? 야, 이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에 단수형 오라 그래놓고 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이지 타이밍 갑자기 된대. 왜 되지? 이게 무슨 뜻이야? 매번이란 뜻이야. 이게 매번. 매 시간이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타임의 1번 뜻 시간과 2번 뜻 번 횟수 중에서 번 횟수란 뜻이면 셀 수가 한 번, 두 번 못하죠. 우린 절대. 그래서 each time 하면 무슨 뜻이다? 매번. 됐습니까? 자, each하고 everyday가 무슨 뜻이지? 매일. every time 이건 무슨 뜻이겠어? 매번. each time 똑같은 뜻? 매번. 됐습니까? 자, each. 자, 근데 그나저나 each every 하면 추억에 그 친구 안 떠올라요? 추억의 그 친구 혹시 안 떠올립니까? 아우, 이거 생각나야 될 텐데. 이치, 특히 뭐 이치는 그렇다 쳐도 every 하면 이 친구 생각나야 될 텐데. 그래 뭐 everyone 그래 뭐 말고 내가 1, 2, 3을 썼는데 every 하면 뭐 생각 안 나십니까? 아, 그래 everyday 생각나겠지 당연히. 1, 2, 3을 썼다니까. 근데 내가 everyday 하면서 선생님은 막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그 기억의 심연 속에 가라앉아 있는 금덩어리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기를 원하죠. 혹시 이 친구 생각 안 나요? 그렇죠? 그냥 나잖아. 여러분들 1학년 때 뭐 배웠어? 어를 쓰는 몇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 뭐 대신 쓰인 경우? One. For a day가 무슨 뜻이야? For a day. 하루 동안. 그때 for one day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말로 뭐라 뭐라 설명하긴 좀 힘들어. 대표적인 건 He is a teacher. 이거 원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직업이라고요? 직업이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러면 직업일 때 어를 쓴다 그러면 This is a 이거와 똑같은 얘가 This is a book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뭐 우리 양식을 하는 거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How many times do you brush your teeth? 라고 물어봤더니 I brush my teeth. 쪽 안 팔리는 원래는 이제 이건데 원래는 이건데 그렇죠? 선생님이 물어보면 이거 대신에 뭐라 그래?
뭐라 그래? Three times a day 라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대신 뭘 쓸 수 있다고? Three times every day 또는 per day 기억나십니까? 원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자, 그럼 결국은 each하고 every는 누구하고 성격이 똑같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each하고 every는 문법적 성격이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단 말이야. A book, books money? 그쵸. 어머니는 안 되나? 어머니 안 되죠. 어머니 안 됩니다. 됐습니까? 어머니 안 되죠. 됐습니까? 어머니 안 돼요. 됐습니까? A book은 되죠. 똑같단 말이야. Every book, each book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저는 다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 문법 하려고. 됐습니까?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각각의 집은 전체 마을이 들어갈 만큼 충분히 크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칼집부터 하면 누가? 오케이. 어찌? 어떻다? 충분히 크다. 됐습니까? 오케이. 각각의 집은 충분히 커요. 뭐 할 만큼? 전체 집이 들어갈 만큼인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뜻의 말을 한번 써볼게. 됐습니까? 요거 각각의 집은 전체 마을이 들어갈 만큼 충분히 크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 모든 집이 그 동네에 집이 있는데 모든 집이 다 전체 마을이 들어갈 만큼 충분히 크다. 집이 뭐 한 다섯 채 있다. 됐습니까? 어떤 동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직 본문을 안 들어가서 잘 모를 텐데 이게 뭔 얘기냐면 중국에 보면 소수민족 중에서 하도 주변에서 침략을 많이 받은 그 소수민족이 있어. 하도 침략을 많이 받으니까 뭐야 뭐 하고 싶겠어. 방어를 잘 하고 싶겠지. 방어를 잘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집을 만들었냐면 커다란 방벽으로 둘러싸인 집을 만들었어. 응? 그래서 거기에 원호동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같이 살아. 됐습니까? 예, 근데 그런 집이 한 다섯 채 있으면 다섯 채의 집이 전부 다, 알겠습니까? 엄청 크다.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각각의 집이 전체 마을이 들어갈 만큼 충분히 크다는 얘기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크게 크다는 얘기가 똑같잖아.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것도 칼집부터 해볼게요. 누가? 각각의 사람들, 마다라 돼 있는데 사람들은 하면 되겠죠. 각각의 사람들은 무엇을? 다양한 장점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나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하고 똑같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아닙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걸 왜 보여주냐? 이 해석이 마치 뭐 취급할 것처럼 보인다. Everybody loves her. 무슨 뜻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한다. 앞만 길어봤자 뭐 해야 될 것만 같아? 대의해야 될 것만 같은데 내가 분명히 every book books money에서 뭐라 그랬어? every book이라 했으면 당연히 every book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니까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it이나 또는 every가 주어 자리에 사용됐을 때 반드시 뭐 취급해라. 현재 시제일 때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단수 취급해야 된다 라는 게 이과의 두 번째 문법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집이 전체 마을이 들만큼 충분히 크다. 어? 이거 어떤 큰 거야? 어찌 큰 거야? 어찌 큰 거네? 이 얘기 왜 하는지는 알죠? 뭐 주의해야 돼, 이거? 어순 주의해야 되겠죠? 팩트죠? 무슨 시제? 그래서 each house is big enough. 이러죠. each house is big enough. 뭐를 위하여? For a whole village 하고 있죠. Each house is big enough. 됐습니까?
뭐 enough 하면 뭐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는데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큰 big enough 어찌 시일 때 어순조 얘는 두 가지 조심해야 되죠 어떤 시와 어찌 시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데 어떤 시일 때는 정상적이야 위치가 됐습니까? much money 하듯이 enough money 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얘가 어찌 시 되면 이상하게 자꾸 뭐가 부끄러운지 자꾸 뒤로 숨더라 어찌 크다고요? 어찌 크다고요? 어찌 크다고요? 충분히 크다고요 이 house is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치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치 house is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치 house are도 당연히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표현은 뭐는 가능하다 all houses are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해도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가 전달될 수가 있다. All books money? All the books, all the money. 됐습니까? 빨아들이고 있는 거 맞죠?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대죠.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 Each person has what? Different strengths. 됐습니까? 서로 다른 장점, strength 하면 힘이란 뜻도 있고요. 장점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근데 each person has different strengths 하고 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다? every person has different strengths도 되고 또 뭐도 된다? All people have different strengths 해도 비슷한 의미가 전달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교재에 빠진 게 있어서 미리 좀 써놓고요 자 each는 각각의 각자의 란 뜻이다 됐습니까? Each person, 각각의 사람, 됐습니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각각의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죠. 하지만 절대로 복수가 아니라고요. Each person. 한 집단의 모든 사람, 모든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빠짐없이 전부 다를 얘기하니까 마치 복수일 것 같단 말이야, 내용상.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데 근데 어떤 느낌으로 지칭한다? 개별적으로 지칭한다고요. 됐습니까? 어떤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가르치는 느낌이 아니고요. 요렇게 가르치는 느낌이라서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고요. Every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색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 Each colors겠어. Each color겠어. Each color have겠어. Each color has겠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 Each color has its own meaning. 됐습니까? own의 뜻은 두 가지가 있죠. 동사로 쓰이면 win입니까 이게? 소유하다, 가지다, have의 뜻. 두 번째 뜻은 뭐? 자신의 란 뜻으로 이거 내가 이제 몇 번째 설명하는 거냐? 이제 바야흐로 다섯 번째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란 뜻일 땐 뭐를 강조할 때 쓴다 그랬어? 얘 왜 왔어? 얘를 강하게 표현하려고. 얘가 없으면 어떻게 해석됩니까? 각각의 색깔은 그것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인데 오늘 넣으니까 그것 자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 방. My room, 나만의 방, 내 자신의 방 이렇게 되겠죠.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나만의 방, 나의 자신의 방, my own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ach colors 안 된다 얘기했어. 됐습니까? Each colors have 안 된다 했어. Each color 앞만 길어봤자 it has its own meaning.
자, 그래서 그 얘기 합니다. it 뒤에 단수 명사고 it book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 남자 it boy, it boys 중에서 뭐가 맞아? it boy가 맞고,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it boy는 당연히 he처럼 행동해야지 they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현재 시제일 때 비동사가 뒤에 올 때는 is를 써야 되고 일반 동사를 쓸 때는 does가 들어있는 형태가 와야 된다. 그래서 it's color have가 아니고 it's color has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방에 있는 어이구 꾸며주는 말 길어졌네. 각각의 탁자가 어떻다 동그랗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문장 누구마다 각각의 학생들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방에 있는 각각의 탁자는 둥글다 라는 표현 도훈아 한번 읽어볼까 소리내서? Each table in this room is round. 그래서 여기에 is가 오는 이유는 this room이 단수이기 때문이죠. 그쵸? 그럴 리가 없죠. 이게 단수라서 얘기가 왔으면 방이 둥글다고 얘기하는 문장이 돼버리죠. 그래서 each table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여기에 뭐 생략됐는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얼른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면 되죠. 그쵸? 맞잖아. 그쵸? 얘는 왜 쳐다봐? 뭐 확인하려고 쳐다봐요? 여기 생략된 말을 생각하는데 여기만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문법적으로 그 문법이 생략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쳐다보는 거고 얘도 쳐다보는 거잖아. 그렇죠? 얘는 왜 쳐다보는 거지? 어? 여기 생략된 말을 하는데 얘를 왜 쳐다보? 얘 쳐다봤으면 뭔가를 확인하려고 쳐다보는 거 아니야? 멍 때리려고 쳐다보... 예? 생략된 게 여기 있다니까 이게 답이 됩니까? 여기 생략된 뭔가를 되살려서 넣으려고 하는데 여기를 쳐다보고 여기를 쳐다본 다음에 어? 여기 이거 생략됐구나 한데 그렇죠. 여기 이거 왜 쳐다봐?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확인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는 왜 쳐다봐? 시제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쳐다봤으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뭐다? Which is가 생략됐죠. Each table which is in this room is round.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사라지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랬어?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는 한꺼번에 생략이 가능하다. 단 주격 관계대명사 만은 생략할 수는 없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각각의 학생이 한 가지 재능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 누가 다? Each student has what? A talent하고 같은 말 가르쳐줬죠? 뭐였더라? 뭐 복습 하나도 안 하시나 봐요. 됐습니까? Each student has a gift. 어? 선물을 갖고 있다고? 어? 물론 선물을 갖고 있다는 뜻도 되지만 기프트가 선물 말고 재능이라는 뜻도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비교입니다. 됐습니까? 자, every는 모든이란 뜻으로 각 집단의 모든 사람이나 사물 전체를 지칭한다. 이거 뭐 이거 마치 each하고 every가 다르다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하나도 안 달라. 똑같은 거야. 둘 다 똑같아.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아. 살짝 달라. 하여튼 each하고 every, each 뒤에 단수 명사가 온 거나 every 뒤에 단수 명사가 온 거나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each와 같이 every book book summon이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주어로 사용된다면 당연히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여자아이들이 꽃을 그리고 있는 중이었었다. 자, 모든 여자아이들이 꽃을 그리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는 말이나 각각의 여자아이들이 꽃을 그리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는 얘기나 다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여자아이들 각자 꽃을 그리고 있었어요. 모든 여자아이들이 꽃을 그리고 있었어요. 딴 거 그리고 있는 애 있다는 문장이 있습니까? 두 문장 중에 다 똑같은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방금 뭐나 뭐나 똑같다라 그랬어. 뭐나 each나 every나 똑같은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여자애들이 그리는 중이었다. Every girl was painting. What? Flowers.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거 대신에 뭐 써도 아무 상관없다. Each girl was painting flowers 해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설명하면 each하고 every하고 완전 똑같아 보이죠? 근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으니까 한영 전화하지 않냐? 아. 왜 한? 자, each는 each of 복수명사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Each of my friends' 한단 말이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자, 근데 'each of my friends'는 그럼 무슨 뜻일까? 'each of my friends' 'each의 뜻이 뭔지 계속 봤잖아. 'each가 뭔 뜻이래요? 각각, 각자 이 뜻이래. 한 사람, 하나씩 이 뜻이래. 그냥 뭐 중에 한 명씩이란 얘기야. 뭐 중에 한 명씩?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씩이니까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each of my friends의 해석은 내 친구들 각자는 이 말이죠. 내 친구들 각자는. 그럼 이 뒤에다 내가 당연히 둘 중에 뭐가 맞냐 묻겠죠. 그쵸? each of my friends 뭐 이런 거 친구들이 다 착한가 봐. 그럼 뭐가 맞게? 그렇죠. 당연히 is가 맞단 말이야. 왜냐면 방금 전에 내가 뭐라 했어? 내 친구들 각자라며. 그러면 몇 명씩을 얘기하는 거야? 몇 명씩? 한 명씩인데 다 합쳐서 모두 다를 얘기한 거 결론. 내용은 전부 다 착진절하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each of 복수명사 형태로 쓰일 수 있고 each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고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에브리는 every of my friends 이런 표현이 없단 말이야. 그냥 에브리는 그냥 every 뒤에 단수 명사 오고 치워요. 그냥 됐습니까? 근데 each는 each person도 되고 each of the people도 된단 말이야. 그 사람들 각자 each of the people도 되고 each person도 된다고요. 눈만 뚫레뚫레 굴리지 말고요. 뭐도 되고 뭐도 된다고요. each person도 되고 each of the people도 된다고요. 근데 every person 여기서 every book every person 밖에 안다고요. 안 된다고요. every of the book 이런 거 없어. each of the books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each of the books 그 책들 각각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each of the each of를 썼을 때는 내가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뭐 단수명사만 오라더니 갑자기 왜 또 복수명사래? each of 자 사실 each of 복수명사는 사실 뭐하고 똑같은 문법적인 구조냐 하면 one of the book books money one of the 스밖에 안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길래? 하나. 그러면 뒤에는 is야, are야. 됐습니까? One of the books is. 그 책들 중 한 권은 each of the 복수명사는 one of the 복수명사하고 똑같은 문법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Some of the books. Some of the books. 이대로 놔둘까요? 당연히 R죠. 이건 뭔 뜻이 되길래 그 책들 중 몇 권은 이 뜻이죠. 됐습니까? One of the books. 이 지금 하는 게 문법적으로 크게 봤을 때 뭐라고요? 수량 형용사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와 양을, 수는 개수인, 셀 수 있는 거 뭐 한 개인지 뭐 여러 개인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양은 셀 수 없는 게 양이 어떤지 표현하는 건데, a few books, a little money, some books, some money, one of the books, each of the books, each book, every of the, 그딴 건 없다고요. 됐습니까? Every of the는 없다 그랬어 분명히. 오빠 이러고 있다니까. Every of the. 알겠습니까? 이딴 건 없다고 새끼야. 없어. Each of the books. Every book. 됐습니까? 내가 이거 왜 자꾸 얘기하냐. 이거 여러분들 작년 아니다 작년 아니구나 재작년 선배들 이 문제 가지고 시험 문제 냈는데 무지하게들 틀리더라고. 분명히 막 학교 시간에 each 뒤에 단수명사 each 뒤에 단수명사 이러고 있었다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 정작 무슨 문제를 냈다? each of를 낸 거야. 졸라 치사하죠? 그쵸? 학교 수업 시간에 each 단수명사 막 가르쳐줘 놓고 정작 시험 문제는 each of 해놨다니까. 그래서 나도 치가 떨렸어. 됐습니까? 니들은 사기당하지 말라고. 니들 선배처럼. 됐습니까? 자, 그래서 팝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다음으로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보겠죠. 그렇죠?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확인하고 뭐 또 성질 내고 여태 뭐 했냐. 멱살 자꾸 쥐고 흔들고 저 뒤에서 막 둘이 막 멱살 자꾸 뒹굴고 막 때리고 막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물어봐요? 내가 이제 넘기기 전에 뭐 물어봐요? 다음 페이지 넘기기 전에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오케이. 클래스 카드 준비됐죠? 왜 프린트 안 꺼내? 여러분들 저한테 훈련 받으면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 잘할 거야. 선생님 저도 아직 직장인이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 선생님이 급한가요? 오케이 나도 준비됐고 여러분도 아이고 이거 덜 했네. 이과 본문 방금 슬쩍 봤는데 한 명 학습 중 이렇게 나오는데 응? 죽을래? 하, 천재인가 봐. 나 부러워 죽겠어 진짜. 와 걍 되나 봐 막. 자 그래서 알죠? 1단계 옙. 예 하나는 시험치 시라고 준 것 같은데? 어? 네. 네. 아, 참, 두 개 준 이유는 하나다. 하나는 답 적어 놓고요. 나는 익힘 학습할 때 빈 거 보고 공부하고 나서 그 한꺼번에 다 하고 확인 못 하죠. 한 세 문장 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세 문장 하고 확인하고 하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필기를 하고 하나는 빈 상태로 둬야지 그게 되겠죠. 자 1단계 진행하겠습니다. 1단계는 끊어읽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얘는 광팬이를 맞을 것 같아 추측하기 됐습니까? 자 그나저나 2과 전체의 제목도 중요하죠. 2과 전체 제목은 뭐다?
Where do people live?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나? 됐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어떤 장소는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다양할 수밖에 없나요? 예? 와, 그렇죠. 약간 준비된 서 어떤 그렇죠. 논술학원 다닌 듯한 저 그렇죠.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뭐 그거 제일 주된 이유가 하지만 그 외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문화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됐습니까? 뭐 우리는 뭐 이렇게 뭐 한국 사람들 우리 한옥의 특징은 좀 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이런 문화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곳과는 달리 뭐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뭐 온돌이라는 이런 방식의 난방 시스템도 갖고 있고 네. 거의 없어요. 온돌 쓰는 데는 전부 한 곳에 이렇게 난로 같은 거 피워놓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좌식 생활이 아니고 입식 생활, 입식 생활이 뭐고 좌식 생활이 뭐요? 라고 묻는 다음에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뭐 의자를 놔두고 생활하느냐, 의자 없이 사느냐 뭐 이런 차이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겠고요. Where do people live?고요. 그 다음에 본문 제목은 Loops around the world니까 뭐 끊어있게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Loops around the world. 어딘가에 형 광팬이 맞을 것 같죠? 예상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얘는 광팬이 맞을 것 같아. 그니까 자 그래서 얘는 loops around the world이기 때문에 various loops를 introduce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뭐라고요? 다양한 그렇죠 지붕을 소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가 보이냐 소제목들이 보입니다. 소제목들 됐습니까? 첫 번째 소제목은 grass loops고요. 두 번째 소제목은 cone shaped loops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제목은 Big Round Roofs인데 이 셋 중에 하나는 이 셋 중에 하나는 지금은 못 봐요. 됐습니까? 이 셋 중에 하나는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다양한 루프스가 나오는데 공간적으로 다양한 것도 찾았고요. 뭐도 찾았냐? 시간적으로 다양한 것도 찾은 거야. 됐습니까? 그 두 개는 공간적으로 다양한 거고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다양한 거를 넣어놨습니다. 됐습니까? 먼저 grass roofs입니다. 그래서 소제목 제목이 뭐라고요? grass roofs. 딱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고 뭐 텔레토비 동산에서 애들이 놀고 있고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텔레토비 동산에서 애들이 놀고 있고 네. 선생님 저는 텔레토비를 안 봐서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봐 이런 것도 좀 grassroots죠.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Have you ever seen what? A goat. Goat는 goat인데 어떤? On the roof of a house.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됐습니까? Okay,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당신은 본 적 있니? 집의 지붕 위에 있는 염소를. 됐습니까? 여러분 다 본 적 있잖아. 오늘 학원 마치고 집에 갈 때도 한 100마리 보이겠죠? 뭐죠? 없어요? 볼 리가 없죠. 뭘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인데, 여러분들이 어디 사니까, 이 동네 사니까, 여러분들 대답이 뭐일 것 같죠?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어디서? In Norway. 누가 다? We can see what? Animals. Where? On roofs. 뭐 요렇게 해도 되고 뭐 요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 어떤 무엇을? 지붕 위에 있는 동물들을. 됐습니까? 호랑이 이런 거 보이겠죠? 지붕 위에. 사자, 늑대 이런 애들. 지붕 위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호랑이, 사자, 늑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 뜯어먹고 있어? 그래스 뜯어먹고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게 사실은 여기에서 원래 끊어야 돼.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끊으려면 너무 자주 끊으니까 일단 요게 한 덩어리. 우리가 우리 덩어리 짓는 거 왜 해요? 덩어리 짓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특히 고등학교 때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다음 중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 또는 이 글의 순서를 알맞게 재배 알맞게 배치한 것은 이런 시험 문제에서 이 능력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런 능력은 AI가 요즘 잘하더라. 옛날에 못했을 텐데.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원래 끊어야 되는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번 문장. 누가 다? Norway has what? Large forest.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짧지만 중요하죠. 지금부터 왜 노르웨이의 grassroots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거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글 전체 제목이 Where do people live?라고 그랬고 뜻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가이고 사람들이 사는 집의 모습이 왜 다양하냐고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 얘기했고 그 이유밖에 얘기 안 했는데 내가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했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얘기한 건 무슨 이유야? 기후가 달라서라고 그랬죠. 내가 기후가 달라서이기도 하고 이런 이유도 있어라고 얘기했는 게 이 문장에 있잖아요. 그게 뭔데?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3번 문장이 그 정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4번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오케이. 4번 문장. 어떻게가 보이죠? 아 잠깐만. 어떻게네. 어떻게? In harmony with nature. 누가 다? People have built what? Wooden houses. How long?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건설해왔다. 어떤 무엇을? 나무로 된 집을. 얼마나 오랫동안? 정확히 잘 모르겠어. 하여튼 한참 동안. 오랫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뽀로로 보고 있을 때 지었단 말이죠.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자, 그래서 3번, 4번 사실 한 덩어리네요. 또. 됐습니까? 3번, 4번 한 덩어리인데 너무 짧게 짧게 끊어가면 그러니까. 5번도 이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5번 문장. 왜?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누가 다? They cover what? Roofs, how? With grass. 됐습니까? 그래서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은 덮어버렸다. 뭘 덮었다? 지붕을. 어떻게? 잔디로 덮었다. 됐습니까? 잔디로 덮으면 그러면 strong and warm houses를 빌드할 수 있는 건가? 왜 그런 건가? 왜 이렇게 하면 이런 집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은 어떤 과목에 해줄 수 있어요? 어떤 과목이 이 질문에 대한 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집을 지으면 왜 strong and warm houses를 지을 수 있냐고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어느 과목? science가 해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5번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어떤 질문을 끼워 넣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라? 5번하고 6번 사이에 넣을 수 있는 질문이 우리말로 뭐며 영어로는 뭔지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5번 문장과 6번 사이에 이런 질문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6번 문장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다? The grassroots가 protect what? Them from the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됐습니까? 그래서 잔디로 된 지붕이 보호해준다. 그것들을 뭐로부터? 길고 추운 겨울과 강한 바람으로부터. 됐습니까? 너는 형광펜 어디 칠할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맞죠? 오케이. 동훈이한테 좀 이따 부탁할게. 됐습니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5번, 6번 또 한 세트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끊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마지막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How often? Sometimes. 누가 다? Trees and plants가 grow 다. Where? Out of the grassroots. And란 접속사 붙었네요. And 누가 다? Some animals enjoy. What? Their meals. Where? There. 됐습니까? 가끔씩 나무와 식물들이 자란다. 어디로 자란다? 그 그래스 루프 바깥으로.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즐긴다. 오케이. 그들의 식사
하는 것을 어디에서 거기에서 됐습니까? 이거 할 줄 알았지 내가. 이거 알맞게 넣어라 이러면서 이 it damn here 이렇게 넣으면 되죠?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도나 제목 Loops Around the World는 누가 형광 광팬이 만날 것 같니? Okay, Around the World. 물론 뭐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지. 근데 알잖아 그거는 설마. Loops Around the World의 뜻이 뭐야? 전 세계에 있는 지붕들이죠. 제 Around 품사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어떤 시나 또는 어찌시 될 수 있는 지금 어떤 시 하고 있고 길어졌으니까 당연히 뒤로 가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고 얘를 보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랑 비교하겠다? 뭐 와이프나 울프랑 비교하겠죠. 됐습니까? 뭐 그 얘기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전치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늘 조심해야 되는 건 뭐 빈칸 문제. 이 자리에 뭐가 좋겠니? 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grass roofs고요. 뭐 같은 거 보이고요. Haven't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뭐 광팬이 묻을 게 몇 개 정도 보여? 세 개 정도 보이죠? 그렇죠? 마르고 딸도록 했던 거랑 그렇죠? 됐습니까? 전시사 빈칸 문제. GV 지붕 위에 있는 염소 한 마리.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주인공은 누구야?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지붕 본 적이 있는지 묻는 거죠, 그죠? 집을 본 적이 있는지 묻는 겁니까? 저 주인공은 누구다? 염소죠. 됐습니까? 얘들은 전부 뭐 하려고 왔어? 꾸며주려고 왔어. 근데 얘가 꾸며주는 건 루프고요. 이게 다 그러면 덩어리가 돼서 이 덩어리가 꾸며주는 게 얘인 거죠. 집의 지붕 위에 있는 염소 한 마리. 됐습니까? 집 지붕 위에 있는 염소 한 마리 본 적 있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광팬이 묻을 게 뭐 두세 개 정도 보이죠? 일단 노르웨이. 됐습니까? 이게 코리아 같냐 코리안 같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리고 뭐 전치사 인 코리아 하는 거 아니까 인 노르웨이 정도. 이거 뭐 빈칸 문제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인 노르웨이. 그 다음에 당연히 요거 하겠죠. 됐습니까? 얘가 이거냐 저거냐 그거냐 요거냐 하겠죠. 맞죠? 됐습니까? 그 말은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묻는 거죠. You can see animals. 그 다음에 당연히 지붕 위에니까 뭐 on roofs. on 같은 거 뭐 그게 어렵지 않죠. 지붕 위에 있는 동물들을 볼 수가 있다. 너 능력자다. 우와 너 눈 달렸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닌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Norway has large forests. 뭐 되게 짧은 문장인데 근데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어. 됐습니까? 다음 이어질 내용을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문장이라서 그래서 얘는 문장 자체 이 문장 3번 문장 빼놓고 얘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왜 굳이 여기 있어야 되는지 딴 자리에 왜 안 들어가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됐습니까? 여기에 왜 집중합니까? 이 문장이 무슨 시제란 얘기는? 그렇죠. 아, 이게 현재 완료입니까? 아, large는 누구의 몇 번째 녀석이야? 그냥 has만 나오면 이제 현재 완료지. 응?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랑 똑같은 얘기들. 아무 뜻 없는 뭔가로 시작해도 동일한 표현이 되는 거죠. 아무 뜻 없는 뭔가로. 지금 이거 존재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쵸? 아무 뜻 없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요거랑 똑같은 문장 만들 수 있죠? 중1 때 참 많이 했었죠. 중1 때. 뭐 초등 때도 많이 했지만. 됐습니까? 아무 뜻 없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이거랑 똑같은 얘기 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좀 기네요. 뭐 중요한 내용도 좀 보이죠?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당연히 외워야 할 수거죠. 외워야 할 수거 뭐? In harmony with. 됐습니까? In harmony with. In harmony with nature. In harmony with nature의 뜻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라는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어떻게죠. 됐습니까? 어떻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나무집을 지어왔니?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어왔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 과다하게 벌목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죠. 최대한 자제했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In harmony with. 됐습니까? 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의 주요 표현 나오고요. 요거 나오죠. 단어 할 때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r a long time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말 딴 거 없나? 뭐 됐습니다. 아, 그 다음에 nature가 품사가 뭔지 하고요. 다른 품사 됐습니까? nature는 품사가 무슨 씨입니다. 근데 다른 품사로서 내가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할 때 어휘 파트 할 때 뭐 동사를 소개했든가 형용사를 소개했든가 뭐 하나 소개했죠. 그쵸? 그리고 형용사를 소개시켜주면서 뭐를 조심하라 그랬어.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문장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they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일단 수거도 보이죠? 그렇죠? 수거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아우 재미없어. 밑에 왜 써놨어? 됐습니까? 투부정사, 명형부 부사적용 뽑으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죠. 따져보겠죠. 됐습니까?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they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ver는 왜 이렇게 생겼니? 하겠죠? 됐습니까? The roofs,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거 뭐? cover A with B. 됐습니까? B가 덮이는 거야? A가 덮이는 거야? cover A with B. A가 덮이는 거죠. cover A with B가 덮이는 거야? 풀이 지붕으로 덮이는 거야? 지붕이 풀로 덮이는 거야? 제발. 됐습니까? cover A with B. A를 덮는다. B를 사용하여. 그럼 뭐 윗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냐 이런 거. 됐습니까? cover A with B.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뭐 빠뜨린 거 없지? 뭐 strong의 명사형이 뭔지 이런 것도 막 생각나시죠? 그렇죠? strong의 명사형 우리가 아주 잠시 전에 만나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잖아. 그치 그치. 맞죠? 스트롱의 명사형 만나본 적 있죠? 스트롱의 명사형이 무슨 뜻이었죠? 그쵸? 머릿속을 막 뒤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갔지? 막 이러면서 아, 스트롱의 명사형이라고? 그게 뭐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6번에 수거 또 보이죠? 이렇게 연달아서 수거가 나오면 학교 선생님들은 막 무슨 문제를 내고 싶어 한다? 전치사 빈칸 문제 막 내고 싶어 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하게 보통 일반적인 표현에서 셀 수 없는 명사 취급을 계속 당하는 녀석이 약간 특이하게 셀 수 있는 명사 취급 당하고 있는 두 단어가 보이죠. 그렇죠? 그렇잖아. 우리 일반적인 표현일 때 이거를 이런 형태로 쓰는 거 거의 본 적 없을 거야. 근데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뭐 딴 거 특별한 거 없네요. 일단 수거부터 볼까요? 수거 뭐가 보인다? Protect A from B. 됐습니까? 그래서 뜻은 A를 보호하는 거야? B를 보호하는 거야? A를 보호한다. 그래서 해를 끼칠 만한 게 B라 그랬어. B로부터 A를 보호한다. 됐습니까? Protect them from the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이걸 통해서 자 이걸 통해서 이 문장 방금 읽었으니까 이 문장을 읽는 순간 how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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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blah blah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죠. 이 문장 읽었으니까 맞잖아. 안 그래? 하나 더 줄까? how is blah blah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들어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뭐 묻는 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잖아 지금. 맞죠? 이런 얘기 했잖아. 이런 얘기 했으니까 How is in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문장 속에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them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The grass roots protect them from the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 7번 문장 뭐가 보이느냐. 일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까? 문장의 시작이 How often, how many times로 보이죠. 됐습니까? 가끔씩. 만약에 얘를 문장의 중간에 어디다 넣어라 라는 문법은 1학년 때 배운 그 문법이죠. 됐습니까? 이게 무슨 부사인데? 윈도 부사의 위치 알잖아. 여기다가 굳이 얘는 이제 강조하려고 여기 넣은 거고요. 좀 색다른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가끔씩은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이런 건데, 얘를 문장의 중간에 넣으면 어디 들어가는지는 뭐 알죠. 누구 들어갈 자리니 어쩌니 저쩌니. 됐습니까? Trees or plants grow out of the grassroots. Out of the grassroots의 뜻은 잔디 지붕 바깥으로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out of의 반대말이 뭔지 궁금하겠죠. 그쵸? 그리고 out of의 반대말하고 out of하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얘기했죠. 됐습니까? out of의 반대말하고 out of하고 한 단어로 뭘 만들어서 뭐 t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가 있었어. 됐습니까? Okay. And some animals enjoy. 그리고 eat을 적당한 형태로 여기 넣어달라. 됐습니까? Their meals there. There는 뭐 대신 왔니? 아이고,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책 봐라 진짜. 됐습니까? There가 뭐 대신 왔니? There를 설명을 있다고 해놨다 그치? 안 그래? 책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There를 저따구로 설명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맞지 맞지 그치 그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에? 자, 그래서 룹스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노멀이다, 엠노멀이다, 유주얼이다, 유주얼하지 않다, 유주얼하다, 언유주얼하다. 룹스는 언유주얼하죠. 누가 유주얼해? 울프가 울브즈 되는 게 정상이고, 리프가 리브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중에서 푸 소리로 끝나는 애들은 푸 소리를, 똑같은 소리 내는 방법은 다르지만 뒤에 즈 소리 내기 좀 더 편한 브즈를 만든다 했습니다. 그래서 F나 FE를 V로 바꾼 다음 ES 하는데, 근데 루프는 예외였습니다. 됐습니까? 지붕 루프, 지붕들 루브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됐습니까? 이와 같이 특이한 녀석 하나 더 있습니다. 금고 safe. 금고들 safes. 선생님 safe가 금고라고요? 왜 금고라고요? 됐습니까? 금고가 형용사로서 어떤 안전한, 명사로서 뭐? 금고. 됐습니까? safe, safes. 왜 원래대로 하면 얘 어떻게 해야 되지? saves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동사에 does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생겨서 안 쓰는 거죠. 됐습니까? roof. roof는 왜 이렇게 됐다 그랬더라? roof는 왜 roofs 해야 되는데 왜 roofs 되기로 했다 그랬더라? 왜 이렇게 됐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랬더라? 지붕 수리공이 어릴 때부터 돈 버느라고 공부를 했다 못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같이 똑똑한 선생님한테 후수리 끝나면 무즈 해야 돼 라는 교육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걔 룹스라고 했다. 근데 지붕 고치면 지붕에 대한 전문가가 룹스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듣고 아 저게 맞는가 봐 이러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퍼뜨렸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지붕들 룹스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자, have you ever seen 냄새 막 나죠? 그렇죠? 막 오징어 집에서 구웠어.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적 있니?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냄새, 오징어 얘기는 갑자기 선생님 왜 하세요? 비유적 표현이야. ever가 있으니까 너무 티가 난다고. 경험적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집 지붕 위에 있는 염소를 되게 영어로 표현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 지붕 위에 있는 염소, a goat.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됐습니까? 전시사 빈칸 문제들. 집의 지붕 위에 있는 염소 한 마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Norway. where에 대한 대답이 노르웨이에서. 자, 노르웨이는 코리아야 코리아니야? 코리아죠. 그러면 얘 코리안에 해당되는 건 노르웨이
Region, Norwegian. 됐습니까? 노르웨이의, 노르웨이어, 노르웨이인이란 뜻인데 노르웨이어가 있죠. Norwegian. Norway, Norwegian. France, French. Germany, German. France, French. Spain, Spanish. Norway, Norwegian. Norwegian은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는 곳이 혹시 집에서 그 메이커의 바디 샴푸나 이런 거 쓰면 Norwegian Solution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만날 수도 있어요. 네, 뭐 하여튼 유명한 메이커가 하나 있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화장품 이런 거 잘 만들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자, 캔은 뭐야? 능력이야. I can swim이야. Can you help me? Help me야. Can I help you야. It can rain tomorrow야. 넌 볼 능력이 있다 이 뜻이죠? 4번? 그렇죠. 4번이죠. 4번이 뭐였는데? It can rain tomorrow. 그래서 뭐? Possibility죠. Possibility. Possibility가 뭔데? 그렇죠. 가능성이죠. 됐습니까? 너는 볼 수도 있어 이 말이야. 볼 수도. 그럴지도 몰라. 그럴 가능성이 있어. 노르웨이란 동네에 가면 뭐 100% 내가 장담 못하겠지만 볼 수도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 may see. 너는 볼지도 모른다. 넌 볼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 1학년 때는 요까지만 했었어. 그레마타파에서 요까지만 다뤘어. 됐습니까? I can swim. I am able to swim.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I go home? May I go home? Could I go home? 허락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You may see animals on roofs. 지붕에 위에 있는 동물들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표현이 It is possible that you see animals on roofs입니다. It is possible that이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That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orway has large forest. 그렇죠.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대한 팩트죠. 됐습니까? 노르웨이에 아주 대규모의 숲들이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옛날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고요. 옛날에도 있었을 거고 지금도 아주 막 그 노르웨이 뭐 이렇게 사진 검색해보면 숲이 아주 인상적이죠. 주로 이제 뭐 나뭇잎이 이렇게 두껍고 초록색인 이런 나뭇잎들이 있겠죠? 그쵸? 그쵸. 당연히 잎이 넓은 애들이 있겠어? 날씨가 추운데? 그쵸? 침엽수림이겠어? 활엽수림이겠어? 침엽수림이 있겠죠. 왜? 노르웨이는 왜 침엽수림이 있지? 날씨가 추우니까. 됐습니까? 소나무 같은 나무들, 저 소나무, 전나무 이런 나무들 주로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리죠. 날씨가 그렇게 추운데 빨리 자랄 수 있겠니? 그렇죠. 대신에 천천히 자란 대신에 나무의 강성은 매우 높겠죠. 매우 단단한 나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막 그 열대지방에 빨리 자란 나무들 금방금방 자라는 대신에 이 나무의 뭐야 밀도가 높지 않아서 강하지 못해요. 됐습니까? 대신에 노르웨이처럼 추운 지방에 자란 나무들은 아주 천천히 자란 대신에 밀도가 빽빽하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은행나무는 침엽수라고 하긴 그렇고 침엽수하고 활엽수 사이에 있는 중간에 은행나무에서 이제 활엽수, 침엽수 이렇게 진화적으로 갈려요. 그래서 걔는 침엽수로 하기도 좀 침엽수의 특징도 있고 활엽수의 특징도 있고 그래요. 자, 똑같은 표현 뭐가 있다? 아무 뜻 없는 뭐로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there are large forests in Norway 하고 똑같은 얘기 한 거죠. 그렇습니까? There are large forests in Norway. Norway has large forests.
There are large forests in Norway. 노르웨이는 넓은 숲들이 거대한 규모의 숲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포레스트에 뭐가 자랄 거고, 당연히 포레스트니까 트리가 자라겠죠. 트리를 잘라서 뭔가 만들려고 재료로 만들면 그때는 뭐가 된 거야? 우드가 돼야지. 명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harmony with nature란 말을 왜 붙였을까? 야, 노르웨이 숲이 많아. 됐습니까? 그럼 뭘 구하기 쉬워? 목재를 구하기 쉬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돌로 집을 짓겠죠? 아니죠. 당연히 나무로 집을 짓는 게 친환경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무로 집 짓는 건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됐습니까? 노르웨이처럼 이렇게 인구는 훨씬 적어요, 우리나라보다. 됐습니까? 하지만 숲의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목재로 짓는 것이,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 오히려 어떻다? In harmony with nature라는 거. 됐습니까?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자, 예,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뽀로롱 타임,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계속적이라고 재미없게 소개해놨죠. 됐습니까? 오랫동안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계속 지어왔다. 무엇을? 그래서 스톤 하우시즈를 집어넣어, 뭐 여기에다 막 스톤 있던 거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기에 이 스톤 넣을 것 같으면 여기에 노르웨이 해즈 라지 포레스트를 뭐하러 얘기했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는 뭐가 딱이다? Wooden houses, 나무로 된 집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어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in harmony with야. 여기 시험 문제 낼 거 많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할 거,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의 해석은 뭐고?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기 위하여니까. 그래서 명형부 중에서 뭐고? 왜? Why? 됐습니까? 왜 그들은 지붕을 잔디로 덮어두니?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 중에서 뭐다? 의도죠. 내가 언제 목적이라 그랬어? 내가 왜 목적이란 말을 자꾸 안 하죠? 그렇죠. 멍청한 애들이 자꾸 목적어라 그러고 명사적이라 그런다니까? 됐습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붕을 잔디로 덮는 의도가 뭐다?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만 유일하게 가능한 게 딱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 뭐? 그렇죠. In order to build, 나 또는 so as to build죠. In order to build, so as to build. 또는 이거는 이제 투부정사 구를 쓴 거고, 저를 쓰고 싶다면, 똑같은 얘기하는데 저를 쓰고 싶다면 누가다를 소환하란 얘기니까, because they want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겠죠. Because Norwegian, because the Norwegian want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노르웨이 사람들이 강하고 따뜻한 집을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they cover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strong 하고 뭐 봤더라 최근에? stranger를 만났어. strong하고 stranger하고 퍽이다 관계 있다. strength 이놈 새끼들 진짜 어디 갔어? strength 뭐야? 장점이었죠? strong의 무슨 형? 명사형. 이 단어 할 때 했는데 어디서 돌 깨지는 소리 계속 들립니다, 이놈 시키들. 됐습니까? strong, strength. 됐습니까? 오케이. 명사형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A를 B로 덮다, cover A with B. 됐습니까? 전치사 연달아 나오면 전치사 이 자리에 빈칸, 저 자리에 빈칸 해놓고 뭐 들어가면 좋겠니? cover A with B. 오케이. 그래서 day는 뭐? 여기는 뭐? 그들은 덮는다. 그들의 지붕을 잔디로. 그들이 누군데? 그래. 영어로는
Norwegian people 또는 더 Norwegian 됐습니까? 노르웨이인들 됐습니까? 뭐 단단한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시제 선택됐으니까 현재 시제도 선택됐으니까 팩트란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텔레토비 동산처럼 만들어 놓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저 뭔 소리 하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그레스룹스 짜서 뭐 댐은 뭐 대신 왔죠. 그 잔디 지붕들은 그것들을 보호해준다 인데요. 그렇죠. Their roofs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지붕을 보호해준단 말이죠. 됐습니까? 뭐 굳이 쓸 거 없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Their roofs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it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됐습니까? it은 될 리가 없다. 지붕을 보호해줍니다. 뭐로부터? 길고 차가운 겨울들과 강한 바람들로부터. 원래 뭐 winter 복수형으로 쓰이는 거 잘 못 봤을 거야. wind도 복수형 쓴 거 특이하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한 번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이 동네의 날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겨울이 한 번만 있겠습니까? 노르웨이에. 그렇죠. 오랫동안 이런 집을 지어왔으면 오랫동안 여러 번의 겨울을 지나왔을 거고 여러 번의 강풍을 경험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처리한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in Norway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in Norway? 노르웨이 겨울철 날씨 어때? It is very cold and very windy. 됐습니까? 엄청 춥고 바람 쌩쌩 불어. 됐습니까? In Norway. Yeah, in.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in Norway? 겨울에 노르웨이야? 노르웨이의 겨울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지. 됐습니까? 노르웨이의 겨울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in Norway? 됐습니까? 오케이. 가끔씩 sometimes 만약에 문장 중간에 넣으라면 여기 넣어야 되겠죠. 조비디 일반화 not 들어갈 자리. Trees or plants sometimes grow. They sometimes grow. 됐습니까? 계속해서 fact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나무와 식물들이 자란다. Grass roofs 바깥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ut of의 반대말은 뭐고? into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있는데 into 하고 그 다음에 out of 아이고 하면 into랑 out of를 합친 게 뭐였더라? through였죠. 됐습니까? 그럼 through는 뭔 뜻이야? 뭐뭐를 통과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통과해서 나오는 거 through the grass roofs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nd란 접속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 animals enjoy 뭐? eating their meals. 식사하는 것을 즐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냥 the grass roofs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된다? 대어는 뭐 대신 왔다? on the grass roofs 대신 와야지. 그냥 the grass roofs 대신 오면 됩니까 이게? 됐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what에 대한 대답을 써놓으면 어떡하냐? Sometimes trees or plants grow out of the grass roofs and some animals enjoy eating their meals on the grass roofs.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할 시간이죠? 이 말 다음 왜 이 말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 제목이 뭐였더라? where 전체 제목
전체. Where do people live? 본문 제목? Loops around the world니까 이 나라의 loops고 저 나라의 loops고 저 나라의 loops인데 하나는 특이하게 공간과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게 두 번째 나올 거고 지금은 그냥 노르웨이 지방입니다. 자, 첫 문장 뭔 소리 합니까? 첫 문장. 넌 본 적 있냐 그러잖아. 뭘 본 적 있냐고요. 그거 본 적 있냐 그러죠. 그렇죠. 지붕 위에 집의 지붕 위에 있는 염소 한 마리 본 적 있냐 그러죠. 그렇죠. 본 적.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뭔 소리. 아, 그래서 뭐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뭔 소리 하냐. 그래서 그 문장이 뭐야?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였고요. 그 다음에 뭔 소리 합니까? 뭐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냐면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시작하죠. 어디에서? 노르웨이에서. 너는 볼 수 있대죠. 그렇죠. 뭘 볼 수 있대요? 동물들을 볼 수 있대죠. 그렇죠. 어떤 동물들? 지붕 위에 있는. 그래서 그 문장이 뭐다? In Norway, you can see animals on roofs.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원래 한 토막이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뭔 얘기하냐. 세 번째, 아 참 내가 뭐 하나 빼먹었네. 이거 하면서 하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은 누가 다 뭘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넓은 숲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문장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됐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 나오죠. 사람들이 뭐 해왔다? 지어왔겠죠. 뭘 지어왔겠어. 숲이 많으니까. 나무로 된 집들을. How long? 오랫동안. 그래서 그 문장들 쭉 가보면 뭐겠다? Where? 아 참, where Norway has large forests. So, in harmony with nature,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그거 어딨어? 내가 빠뜨렸다. 아, 여기 있구나. 자, 그래서 이것도 한 쌍이라 그래서 3번, 4번 한 쌍이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뭘 얘기할 차례냐. 자, 이런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3번, 4번 문장이었어. 그럼 5번, 6번 문장부터는 뭐에 따른 위에 재료 때문에를 얘기했고, 5번, 6번은 뭐 때문에, 기후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해야 되겠죠? 기후 꼬라지가 이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겨내기 위해서 5번 문장하고 6번 문장한다 이런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말로 시작하죠? 그렇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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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죠? 누가 다? 사람들이 덮잖아요. 뭘 덮습니까? 그들의 지붕들을 덮죠. 뭘 사용해서 덮어요? 잔디를 사용해서, 풀을 사용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그 문장 뭐다? In order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they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됐습니까? 그리고 이 두 문장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 내가 하기로 했는데 깜빡했고요. 나 지금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6번 문장 이런 얘기 했어.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질문. 자, 여기에 5번하고 6번 문장 일단 우리 문장에, 아 6번 먼저 하자. 그래서 6번 문장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느냐. 오케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보호해 준대죠. 뭐로부터, 무엇을 보호해 준답니까? 뭐 집을 보호해 준다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콕 집어서 뭘 보호해 준다? 지붕을 보호해 준대죠. 뭐로부터? 길고 추운 겨울과 그리고 어떤 뭐로부터? 강한 바람으로부터.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문장이 뭐다? 누가 다? The grass roofs가 protect 해준다. Their roofs를 뭐로부터? From the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됐습니까? 그럼 이 사이에 어떤 질문을 넣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잔디 지붕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말로 물어보면 되겠죠. 또는 뭐 잔디로 지붕을 지었을 때 좋은 점이 뭔가요? 그렇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 만나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What are the strengths of roof? 아, grass roofs겠죠. What are the strengths of grass roofs? 또는 What is the good point of the grass roofs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뭐? What are the strengths of grass roofs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됐습니까? 잔디 지붕의 장점이 뭔가요? 됐습니까? What are the strengths of grass roofs? 됐습니까? What are the strengths of grass roofs? 뭐 나무, 풀 전부 다 나무, 풀 전부 다 N으로 시작하는 거기에 속하는 녀석이네. 걔가 누구더라? 나무, 풀, 포레스트 이런 거 전부 다 N으로 시작하는 거기에 속하는 녀석이네. 네이처죠. 네가 얘기하는 바람만 생각났어. 자, 얘 명사형은 네이처라 그랬죠? 근데 얘 형용사형 소개시켜줬죠? 그게 누구였어? 이렇게 쓰고 얘 발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Natural. Natural 아니고요. 됐습니까? 쓰러지지 마시고요. 우리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그렇잖아. 좌뇌 뇌출혈이 일어나면 어떻게 심각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지? 물론 죽을 수도 있지. 근데 그 정도까진 말고 좌뇌에 출혈이 생기면 어떻게 될 수가 있지? 몸의 오른쪽이 마비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Natural.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장 하나 남았어요. 요거 이제 따로 분리됐죠. 그래서 진풍경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진풍경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요 7번 문장 같은 거 여러분 본 적 있어? 우리나라에서 7번 문장 같은 광경 본 적 있냐고. 큰일 났다 그러죠. 저 집 다 박살 났다 막 큰일 났다 막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가끔씩 누가 다 나무 또는 식물들이 뭐한다? 잘한다. Where? 지붕 바깥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나오죠. 그리고 누가 다 몇몇 동물들이 즐기죠. 뭘 즐겨요? 그들의 식사를 어디에서? 그 지붕 위에서. 그래서 그 문장이 뭐였다? Sometimes trees or plants grow out of the grass roofs and some animals enjoy their meals there. 됐습니까? 원래 클래스 카드로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셨다 치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 준비됐죠? 오케이. 이렇게 좋아갖고 막 환호성 지릅니다, 학생들이. 우후! 오케이. 자, 그래서 A, B, C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올바른, 아 이거는 내가 그거 할 때 했었구나. 이거 여러분들 옛날 코로나 때는 내가 이거를 인터넷으로 숙제를 받았거든요. 그때 직접 편집하라 그래갖고 한 거고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 없고요. 오케이. 이것도 인터넷으로 제가 숙제 받을 때 해당 사항 없고 이건 해당 사항 있죠. 각각의 이거는 내 선생님이 도대체 왜 물어봤을까 생각하면서 하란 말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들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이 쭈쭈쭈 보이죠? 아이고, 이게 준비가 안 됐네. 마음은 바빠 죽겠는데. 야, 빨리 나와. 어, 됐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Roofs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그래서 소제목 첫 번째, grass roofs. 이거의 주요 문법. Have you ever seen a coat on the roof of a house?
지붕 위에 집의 지붕 위에 있는 염소 한 마리 본 적 있니? 혹시 멀티 되는 거 없나? 멀티 여러 개 선택 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 하나도 없죠. 됐습니까? 자, 여러 개 선택 가능한 거 여러 개 다 선택해야지 됩니다. 계속해서 where in Norway 누가 다 we can see what animals on roofs 지붕 위에 있는 동물들을 그래서 이거 뭐 may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요거 내가 빠뜨린 게 아쉬워서 그렇죠? 그래서 뭐 하겠다 이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이거는 멀티가 됐죠 뭐 그렇죠 막 볼 능력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possibility 볼지도 모른다 어이구 눈 달렸네 대단한 능력이네 이런 겁니까? 비해부터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 Norway has what? Large forest 하고 똑같은 표현은 그렇죠 There are large forests in Norway 예, 여기에 has냐 had냐를 물어본 이유는 팩트를 전달하는 시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찌가 보이죠? 어찌 in harmony with nature 누가 다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in harmony with nature 멀티 되는 건 in accord with nature in harmony with in accord with 뭐뭐와 조화를 이루어 in accord with도 같은 뜻이라고요 in harmony with in accord with nature 다른 건 멀티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have pp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저 금속으로 된 집을 만들고 막 금으로 된 집을 만들고 미쳤나 됐습니까? 골든 하우스를 지었다.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뭐 그렇죠. 내가 좀 공부 좀 했다 싶으면 이렇게 쓰는 거 좋겠죠. In order to 뒤에 동사 원형 In order to build a strong and 그렇죠. 당연히 추운 동네니까 warm houses 누가 다 they cover what their roofs with grass 됐습니까? In order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노르웨이 어떤 동네? 추운 동네 됐습니까? Okay, they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 grass roofs가 뭐 해준다? 프로텍트 해주지 해를 끼치진 않죠 harm 하진 않죠 무엇을 dam을 뭐로부터 from the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하나 빠뜨렸죠 쌤이 그래서 뭐가 추계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 쓰면 되겠다 여러분들은 답을 their roofs, the roofs 해도 되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the roofs 또는 their roof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how often Sometime 누가 다 trees or plants가 grow where out of the grass roofs and some animals enjoy their meals there. Their food 해도 상관없겠죠 내용상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식 동물들이겠어? 초식 동물들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호랑이, 사자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열은 뭐 되셨다? On the grass loops. 아스팔트 지붕 위에 동물들이 있는 게 어울려요? 잔디밭 위에 동물들이 있는 게 어울려요? 우리나라는 삭막하게 다 아스팔트야, 그치? 됐습니까? 우리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치? 잔디로 좀 덮으면 어떨까? 그렇죠? 그럼 도원이랑 막 민준이랑 그 위에서 막 뛰어놀고 막, 그렇죠? 막 지우 막 가서 막 사냥 막 하고 막 그럼 재밌을 텐데. 됐습니까? 자, 요 people 하면 재밌겠다. Some people enjoy their meals. 아, some people enjoy their meals 할 수도 있겠다. 동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됐습니까? 아, 얼마나 in harmony with nature인지. 됐습니까? 휘바 휘바 나라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부분은 아무래도 뭐로 만날 것 같다? 인터넷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요. 됐습니까? 얘 때문에. 아, 며칠 남았더라? 참, 14일 남았으니까. 잠깐만 있어, 오늘이 수요일이지. 예? 네? 잠깐만 있어봐, 수업이 며칠 남게 되는 거.